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런 주였던 것 같아요. 일단 꽤 오랜만에 조던 원이 오지가 리트로 됐던 것 같고요. 시카고 다음인 것 같죠. 우리가 좋아하는 컬러로는 어쨌건 브래드를 오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이 컬러를 브래드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밴드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밴드랑은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죠. 어쨌건 조던 원의 이 박스, 다 익숙하신 이 박스, 이 박스로 저는 공홈 들어오 안 되고요. 홉시티 홉소울 안 되고, 홉시티 온라인 안 되고, 유럽 안 되고, 미국 안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 슬픈 신발입니다. 어쨌든 보겠습니다. 조던 원의 그 특유의 오지 박스고요.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USA 10 사이즈. 이게 한 반업 정도 해야 좀 편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280을 신는데, 유럽엔 44 사이즈고, 영국에서는 9 사이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made in China구요. 에어조던 1 리트로 하이 오지 5550880001 블랙, 파스트 레드, 화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Nike and the swoosh name and stripe are trademark. 이거 트레이드마크니까 베끼지 마세요. 뭐 이런 거고요. 이 밑에는 뭐 일반 박스들이랑 별 다를 게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 이쪽, 이쪽. 네, 이 정도로 박스는 뭐 특이할 게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조던 원 박스고요. 이제 신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꽁짝. 짝꿍 이거 안 한다고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꿍짝짝 꿍짝짝 짜잔 크으 19만 9천원에 빛나는 이분은 참 좋으시겠다. 이거 19만 9천원에 사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오우 어우, 이 냄새가 좋으네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나코탭. 나코탭이 이렇게 있고요. 한번 볼까요? 뭐, 속지야. 아주 깨끗한 상태로 넣습니다. 속지를 빼면, 뭐, 박스 안에 뭐, 무슨, 뭐, 도장이 있어야, 뭐, 진품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13AJN18 트레이 330-235-120. 이건 그냥, 네, 박스 크기인 것 같죠? 어쨌든 이건 그냥 접어두고, 자, 신발이 중요하니까요. 북산의 색이다. 이 슬램덩크에서 이제 그 아저씨가 강백호한테 그냥 선물해줬던 그 신발이죠. 오, 일단 느껴지는 것은 퀄리티가, 예. 네. 오, 최근에 나온 나이키 것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찬찬히 뜯어 보겠습니다. 네. 에어조던 1 레트로 하이. OG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천연 가죽, 소가죽. 네, 가피가 다 소가죽이랍니다. 다음에 합성 고무가 창이 되어 있고요. 미드솔과 아웃솔. 농구하고, 2016년 7월에 만든, 얼마 전에 만들었네요. 중국에서 만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뒤꿈치를 꺾어 신지 마세요. 네. 누가 브래드를 꺾어 신을까요?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차 안에 신발을 보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부남 분들, 네, 차에 많이 숨기고 계시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던 1 오지는 세 번째인데요. 네, 검인과 시카고 그리고 세 번째 브래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 그리고 스우시 부분이 네, 쭈구리 가죽이라고 하죠.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 가죽은 네, 민자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힐컵이 그 어카운터님의 리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게 되었던 프라그먼트 때부터 알게 됐던 그 오리지널 힐컵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엉덩이인데 가장 그 뒤꿈치 부분은 이렇게 가죽이 덧대져 있고요. 그 위에 스우시를 이렇게 박은 것 같고, 그 위에 빨간색을 이렇게 박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토박스를 볼까요? 자, 요것도 구멍 세시는 분들 계세요. 진품 가품 보실 때. 네, 하여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요 부분도 그러니까 빨간색은 전부 다 쭈그리 가죽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고, 근데 이 빨간색 가죽이 주름이 조금은 잘갈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그다음에 안쪽도 뭐 마찬가지로 뭐 요거 바느질이 요 나이키 위로 올라왔느냐 뭐 밖으로 안 나와 있느냐 뭐 요걸로도 구분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끈 구멍도 마음껏 보십시오. 끈 구멍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입니다. 네, 9개고요. 아웃솔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조단 원, 이것이 뭐 굉장히 비싸죠. 자, 밑에 볼까요? 지 나이키랑 스우시는 스트라이빙 다 우리 거니까 뺏기지 말어. 뭐 이런 얘기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만들었다. 아, 뭐 19만짜리 신발에 콜을 떠나서 뭐 19만원까지 올릴, 가격을 올릴 만한 신발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네, 안에는 QF8H 8.5에서 10까지는 이걸 넣어라 라는 건가 보네요. 조던 마크 이렇게 있고요. 네, 재활용하세요. 버리지 않을 건데요. 이건 특이할 점은 이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0 사이즈인 것 같고요. 84년 10월 18일에 밴드 당한 건가요? 이건 한번 역사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왜 굳이 여기다 이걸 프린트해서 넣었는지 신기합니다. 원래는 여기 X가 있을 걸좀 기대했는데 어찌됐건 밑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리잖아요.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으면. 자, 요 상표를 한번 볼게요. 날짜가 있고, 제품명이 있고, 뭐, 요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뭐, 특이할 점은 없지만, 그 자체로서 영롱한 빛을 바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분끈은 빨간색과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검정색 그 기본끈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많은 분들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조던 원. 어떤 트위터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얘가 전부 다 시작했다. 이 모든 게임을. 그 말이 좀잘 어울리는 그런 신발인 것 같고요. 조던 원의 3대장이 뭐, 건빨과, 로블과, 시카고다, 뭐, 블랙토다, 뭐 이렇게 말이 많으신데, 어찌됐건, 조던 원에서는 최고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를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신발이고요. 스니커 콜렉터로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비싼 그런 신발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스니커 생활하세요.